제가 만들었어요. 그러면 여러분, 오늘 저를 재밌게 해줄 영도를 부탁드립니다. 넝. 고맙습니다. 지금 사라진 빗자루 찾는 거야? 지금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야? 분명 쓸었는데? 이렇게 돌았고? 어디다 뒀지? 안 돼! 저분은 빗자루지만 우리는 핸드폰. 분명 지금 내 주머니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. 어디 갔지? 막 찾는데 알고 보면 내 핸드폰이 내 손에 있어. 뭐야!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? 저 감사합니다. 3,000원. 인터넷 방송에 유해성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물만두?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. 한 여성이 옷을 만지며 몸을 움직입니다.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는 여성 진행자입니다. 아 뭐야! 이용자들이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할 때마다 아 뭐야! 수위를 점점 높이기까지 합니다. 아야! 자극적인 영상을 위해 목숨 걸고 난폭운전을 생중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. 뭐야! 저걸 이렇게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들은 이게 뭐예요? 아 진짜 아, 뭐 이상하게 섞어놨어. 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마치 쟤는 누가 더 심각해. 성정적이고 한 남성이 엉덩이를 몸을 움직입니다.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는 남성 진행자입니다. 노출 수위를 점점 높이기 시작합니다. 왜 저래? 목숨 걸고 전혀 타격이 없는 것 같은데? 뭐지? 가창 수행 평가할 때마다 노래 잘 부르는 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. 암옥동들의 피리소리들은 약간 이런 노래인데 암옥동들의 피리소리들은 암옥동들의 피리소리들은 아니 안 되는 거야. 그땐 음악 성적도 굉장히 괜찮았고 이 가창 때문에 망칠 수 없는 거야. 그렇다고 가성을 쓰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암옥동들의 피리소리들 성목장마다 흘러나오고 나올 때 오래 안에 살리라 암옥동아 암옥동아 내 사랑아. 아무튼 이러면서 진짜 수행평가 봤거든요? A 받았어요.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가창 수행이라고? 가창 수행이라고? 음악 선생님이야? 음악 선생님이야? 음악 수행이라고? 아 진짜 미친 말도 안 돼. 한 치약도 볼 수 없는 막장 꼬임판. 진짜는 게임? 우와 개 신기해. 진자림이 오징어 게임에 간 것 같고 막 그렇다. 너무 신기하다. 오징어는 진자림. 끝마치. 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오늘. 뭐야 뒤에 크로마키 하니까 왜 이렇게 예쁘지? 안 예뻐요?